주말 드라마 인연 만들기. 정혼자로 엮인 것도 모자라 불쾌한 첫 만남까지 갖게 된 두 사람은 맞아, 서로가 맞아요. 마음에 들지 않고 정혼자죠, 정혼자. Hello. Nice to meet you. 처음 아닌 것 같은데? 김여준입니다. 한상은이에요. 전 정규환입니다. 가죠? 부모님도 뵙고 다시 얘기하죠. 언니가 수고했다. 왜 그렇게 삶을 그래, 어른들도 잘 계시지? 사실 할머니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졌던 상은을 손자 며느리감으로 미리 점치고 두고 있었는데. 그랬을 때. 잘 왔다. 아, 왜 이제야 왔어? 한 3년 전쯤 왔으면 지금쯤 손주재롱 보고 있었을 텐데. 할머니.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올라가시오 그만. 응. 가자. 여준이 뭐하냐? 네 옆방이잖냐? 아, 왜? 제 옆방이에요? 그래. 네 마음은 알겠는데 합방은 혼인하고 해야지. 너무 안 나왔어. 그치지 마. 민망하게도 너무 앞서 나가시는 할머니. 다음 날 상은은 까칠한 여준의 안내 없이도 홀로 서울 구경에 나서는데. 고맙습니다. 네. 형! 그런데 잠시 한눈을 판 사이 그만 달려오던 혜성이 차에 부딪혀버리고. 어떡해. 와, 제대로. 괜찮아요? I'm alright. 아, 괜찮아요. 혜성과 세원은 미안한 마음에 상은을 집까지 저기, 바래다주는데. 여기 내 명함이에요. 혹시라도 이상하면 전화줘요. 때마침 여준의 누나 윤희가 상은을 마중 나오고. 상은아! 언니! 너라도 잘 왔다. 여준이는? 세상에 이런 기막힌 인연이 또 있을까? 그는 바로 과거 윤희를 버리고 조건 좋은 여자와 결혼했던 첫사랑 혜성인데. 잘 있었니? 잘 살지. 그럼 죽었겠니? 언니! 야, 야 뛰지 마. 어서. 네. 결혼 후에도 네, 윤희를 잊지 못해 이혼을 하고 돌아온 혜성이지만 윤희는 그저 냉담하기만 하다. 한편 가족들의 반응이 부담스러운 여준은 상은을 밖으로 불러내고. 뭐예요? 비행기 티켓. 이번 주말 비행기야. 시드니 맞지? 시드니 가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을 좀 떠나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가라. 안 되겠는데요? 왜? 가더라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요. 그러니까 괜한 수고하지 마세요. 알았어요? 이 남자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여준의 무례한 행동에 괜한 오기가 발동하는 상은. 그 시각 여준 엄마의 친구 진희는 갑작스런 여준의 결혼 소식을 듣고 신이 났는데. 아주 웃겨요. 무슨 코미디 찍는 것 같아요. 떡집에 무슨 일 있대요? 그 집 아들이 결혼한대요. 결혼? 에이 설마. 별별 소문이 다 돌더니 여자가 있었대요 글쎄. 어려서 정원을 했대나 며느리를 삼기로 했대나. 말도 안 돼요. 그 여자 자기네 나라로 곧 간다고 했어요. 비행기표까지 구했는걸. 안 간대잖니. 네가 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집 할머니 한번 하시겠다 마음먹으면 뭐든 하셔. 며느리는 무슨 며느리예요. 오래전부터 여준을 짝사랑해왔던 혜림은 이대로 그를 놓치게 될까 걱정하고. 할머니, 여준 오빠 저 주세요. 어? 뭐야? 야, 이거 남자가 동하는 거 아니야? 어른들께서는 웃으시겠지만 저 어릴 적부터 내내 여준 오빠만 봐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결혼이라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기회를 주세요. 네, 할머니. 혜림은 적극적으로 상은에게서 여준을 뺏기로 결심한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래. 결혼은 어른들이 하란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그게 시작이 될 순 있겠죠? 인연이 그런 거라면서요. 뜻하지 않게 혜림과 사랑 전탈전을 벌이게 된 상은의 앞날은 과연 주말 드라마 인연 만들기였습니다.